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공학이라는 저의 전문 전공 분야, 제가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단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밍 이런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앱이면 앱, 그리고 물리적인 제품, 책상 의자 같은 ICT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을 생각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전공이고 인간공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다빈치 시대에는 분야가 없었지만 지금은 분야가 나눠졌죠. 그 분야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 사람이랑 얼마나 연결이 될까요? 물리학도 굉장히 쪼개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는 천체 물리학 이런 거 있어요. 우주를, 그럼 사람이랑 별로 직접적인 연관은 많이 없죠. 화학, 화학도 사람에 관한 화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 제품 만드는 그런 건 사람이랑 관련이 좀 덜 있죠. 뭐 유독하냐 이런 것들은 관련 있을지라도 생화학은 사람이랑 더 관련이 있겠죠.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도 정말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는 일부고요. 심리, 언어, 법, 의학 이런 것들은 사람이랑 관련이 있죠. 식품학, 의류학, 사람이 옷을 입고, 공학 중에는 인간공학이라는 분야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하는 그런 분야고요. 건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축물, 생명공학 그런 것들이죠. 사실 따져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야는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공학 분야 중에는. 근데 그중에 인간공학이라는 분야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그런 아주 직접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인간공학은요, 이 사람의 신체적, 사람의 신체 힘,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인지적인 생각하는 능력, 얼마나 외우기 쉬우냐, 얼마나 빨리 연산, 계산할 수 있느냐, 가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거, 판단력, 인지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 작업, 환경 등을 설계해요. 이 제품에는 소프트웨어도 다 제품으로 포함이 되고 서비스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꼭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무형의 제품. 작업이라는 것은 태스크, 그러니까 작업을 설계한다고 하는데 제품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는, 퍼폼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태스크죠. 스마트폰은 제품이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그건 태스크예요. 그다음에 환경 등을 설계함으로써 사람한테 편리함과 효율성을 줄 뿐 아니라 안전하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응용학문, 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이 다루는 여러 가지는 사람, 사람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work, 일, task,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심리, 심리학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삶과 일에 관련된 환경적인 부분 등등이 인간공학의 관심 영역입니다.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 사람은요, 인체 크기, 크기가 있어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은 힘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의 인체 형상도 다르게 생겼죠. 표정도 다르게 생겼죠. 얼굴도 다르게 생겼죠. 사람마다 고유한 특징들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노화를 합니다. 자라나고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움직이죠. 우리 움직이면 모션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다른 자세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 자세, 사람은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근골격계, 근육과 뼈와 그다음에 신경계, 각종 뉴런들, 신경과 그다음에 소화계, 그다음에 심혈관계 이런 사람의 생리학적, 생물학적인 특징들도 있죠. 여기로부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근육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요. 우리는 전기 뱀장어도 아닌데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 박동 하잖아요. 이게 전기 신호예요.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빠르게 뛴다, 느르게 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뇌파도 전기 신호예요. 그런 전기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업셋됐는지, 아니면 평안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뭘 좋아하는지, 많이 좋아하는지, 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뇌파가 막 활성화가 되면 뭔가에 꽂혔다,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고, 뇌파가 뭐 평이하면은 뭐 이 사람은 그냥 그렇네, 그런 상황이네, 그런 상태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하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디시즌 메이킹도 하고요. 뭔가에 주의 집중을 기울이기도 하고 메모리 하기도 하고요. 뭔가 배운다는 거는 암기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죠. 숙련하고 익히고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응용하고 이런 것들이 배워나가는 행위고요. 경험하고요. 그리고 컬처, 우리 문화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는 에러를 일으키기도 해요. 실수, 까먹었네? 아,
아니면 A를 눌러야 되는데 B를 눌렀다든지 그런 커그니티브 에러도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에러를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느냐,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감이 있죠. 그런 감각들이 다 인포메이션이 정보예요.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 손과 맛과 이런 걸로 받아들인 정보가 우리 뇌에서 다 처리가 돼요. 좌뇌, 우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쪽 뇌만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나는 좌뇌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뇌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비판적인 사고력이 강해 그런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도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한쪽 뇌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양쪽 뇌를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뇌는 운동하면 할수록 뇌의 피질이 두꺼워지고 뇌가 튼튼해져요. 사고력이 더 생기고.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노화의 결과지만 그 사람들이 뇌를 피트니스 하면서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요즘에 학문들은 브레인 피트니스에 대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성적인 그런 사람들, 이모셔널한 게 있죠,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다양한 특성들을 공학적으로 측정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품, 서비스, 앱,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이트 이런 거 개발할 때 쓰는 게 바로 인간공학입니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사람한테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동작. 우리 학과에도 이 장비가 있어요. 몸에다가 조그만한 이런 구슬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고 걸어다니면 사람의 걸음걸이가 뼈대로 저렇게 나와요. 거기다가 옷을 입히면은 사람을 3D 모델을 하면은 저 3D 모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찍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람의 몸에 붙이고 춤을 추면 춤추는 저런 영상들이 찍히고 여러분 이게 많이 쓰이는 데가 바로 영화 산업이죠. 골룸 같은 거 혹은 뭐든지 요즘에 사람이 아닌 모든 짐승이든지 괴물이든지 그거 다 동작 분석, 사람의 동작을 측정해서 저걸 많이 하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골룸도 찍고 많은 걸 찍었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동작 연기를 해요. 그 다음에 3D 스캔, 사람의 형상을 찍는 거예요. 스캔한 다음에 곧바로 프린트해가지고 조그만한 이런 미니어처도 할 수 있지만 이 스캔을 이용하면은 내가 헬스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근육이 어떻게 붙고 있고 살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형상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뇌파, 그다음에 심장박동 이런 것도 사람한테서 나오는 신호죠. 뇌파를 측정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좀 기분이 좋은지 별로 안 좋은지도 알 수 있어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됐는지를 따라서. 그런데 이 저렇게 많은 전극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뒤집어 써야 돼요. 그 얼마나 하기 어려워요, 그죠? 저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저걸 머릿속에 착용하면은 아주 간단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중도 같은 거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 트래킹, 눈으로 뭘 보고 있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 광고 같은 거를 두 개를 놔두고 어느 광고에 사람들 시선이 더 많이 가느냐 이런 거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 마케팅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통한 인포메이션 서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통한 감성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딥러닝 시켜가지고 사람의 표정, 환하게 웃는 표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표정을 지으면 환하게 행복한 거야 라고 러닝 시키고 화나는 표정을 다 모아서 사진을 모아서 이건 화난 거야 라고 딥러닝을 시켜요. AI를 통해서 그럼 어떤 표정을 딱 지으면은 카메라가 너는 지금 기쁜 상태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영상은 뭐 지금 안 보여줄 텐데 이 사람이 지금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요즘 바이오닉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 다리 같은 걸 착용합니다. 이거는 의족이랑 달라요. 의족은 안 움직이잖아요. 쟤는 나의 근육 신호와 저의 근육 신호와 저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사람이 걸어갈 때 발목을 움직이면서 적절하게 걸어가거든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발목을 꺾어준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바이오닉, 다리, 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같은 걸 착용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하죠. 심박 데이터, 심장박동 데이터, 얼마나 움직였는지. 저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은 제발 좀 일어나라고 저한테 자꾸 명령을 해요. 일어나야지 건강하다. 좀 움직여라.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 난 좀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은행에 바로 전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뇌파를 가지고
제가 이 PPT는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안 보여드릴게요. 뇌파를 가지고 저 로봇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앞으로가 앉아 일어서 이렇게 하면 로봇이 앞으로 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뇌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뇌파로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번역이 될 수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를 다 들켜요. 그죠? 뇌파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강하고 약한 거에 따라서 그 반응을 가지고 제품에 뭔가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저 제품은 저 로봇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럴 때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에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오면 로봇이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갈 때 집중할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오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뇌파와 특정한 행동이 매치가 되는 거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제품에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게 뇌파는 아닙니다. 자동차 인터페이스. 옛날에는 다 기계적인 인터페이스였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저 다 센서예요. 뭐 앞에 전방 센서, 후방 센서 이런 센서들이 있고 또 인터페이스가 다 디지털화됐죠.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공학에서는요.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 시대가 될 텐데 자율주행 시대에는 모든 자동차가 다 자동차의 운전을 컴퓨터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전사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100만 대인데 100만 대 전부 컴퓨터가 운전해요. 사고 안 나요. 그러면 운전자는 운전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사고가 안 나니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때 여러분들 차에서 뭘 알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100%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요. 그냥 자도 되고 회의를 가져도 되고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한 명이 피곤하게 운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문화가 달라질 거예요. 드론은 워낙 뭐 미국에선 피자 배달까지 하는데 한국도 드론을 이용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쓰인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드론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 날아다니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인터넷 보면요. 날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뭐 바닥에 찬다든지 등에 입는다든지 손에 아이언맨처럼 뭔가 차가지고 한다든지 저게 지금 기술 개발 다 됐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범죄에 이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런 법적인 문제 그리고 떨어져서 다치면 얼마나 크게 다치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특수한 사람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저걸 막 착용시킨다고 여러분들 막 날아다니면 큰일 나겠죠. 하늘에서 부딪히고 이러면. 근데 기술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날아다니는 시대가 와요. 언젠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기술은 다 거의 다 됐거든요. 안정성과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드론같이 바람을 밑으로 뿜어준다든지 그런 걸로 날아다니는 거죠. VR, AR은 뭐 너무 다들 알고 있는 걸 테고 학교 수업도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죠. 물론 저런 스마트 칠판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유명하죠. 이렇게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하면은 저기에다가 초록색 네모가 쳐지고 말을 별로 안 하면 빨간색 네모가 쳐져요. 그럼 선생님은 말 별로 아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걸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맞춤형 좀 더 어댑티브한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겠고 기술들은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로봇 기술이 조만간 여러분들 가정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비서 로봇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영화에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어요. 뭐 로봇 청소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강아지랑 놀아준다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로봇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걔가 뭘 하느냐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로봇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것을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류창고도 다 로봇으로 바뀌었죠. 축구장 몇 개만한 넓은 공간을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나 가지고 와서 택배 보내주고 그게 아마존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로봇가 사람한테 가져오죠. 그럼 사람은 꺼내가지고 택배만 보내면 돼요. 실직자도 많이 생겼지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이 바뀌었겠죠.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내용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공학이 다 쓰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마트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에서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좋은 정보, 좋은 것만 사람한테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기술 때문에 소외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이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해서 혜택을 얻고 더 건강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인간공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플레이 펌프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거 뭐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곳곳에
펌프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펌프를 돌리면 지하수가 끌어모아져서 저 위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차요. 그리고 거기는 또 광고판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펀드레이징해서 이거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깔아줬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은 저거 돌리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저걸 돌리고 있어요. 물을 한다고. 그리고 똑같이 맨날 플레이 이거 돌리는 것만 애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건 다양한데 차라리 공을 하나 주는 게 애들은 더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저거가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돈으로 지어줬더니 아무도 안 써요. 관리자도 없고요. 운영자도 없고요. 고장났을 때 고치는 사람도 없고요. 실사용자인 어린이들조차 저걸 외면해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이걸 안 쓰면은 바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 사람한테 좋으냐 필요하냐 모르겠으면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많이 합니다. 제 수업에서.